기분이 너무 좋아요. 딱 우승하고 나니까 뭔가 깨어난 것 같아요, 기분. 제가 MVP까지 돼가지고 한 다섯 배로 기분 더 좋은 것 같아요. 국가대표로도 처음 출전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큰 무대에서도 또 처음 하는데 팬분들 되게 걱정하셨을 텐데 세 번 다 한국이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 제 목표가 월드컵 우승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뽑혀서 제 목표 이룬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매 대회마다 그 약간 빵빠레 같은 게 터질 때마다 좀 가슴이 약간 뭉클한 게 약간 있긴 한데 그런 게 좀 그때 가장 기억 남은 것 같아요. 당연히 마지막에 이겼다고 딱 확신 들었을 때 UK한테 한번 질 뻔했던 때랑 그리고 우승했을 때 한번 당해가지고 그 약간 충격? 우승했을 때는 당연히 우승했으니까 부산 맵에서 사찰이었나? 거기서 제가 3킬인가? 4킬 딸 때 그때가 제일 우승하기 직전 판인 지브롤터판에서 저희가 거의 질 뻔한 상황에서 역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승리를 확신했을 때 영국전이 제일 기억나요. 영국이랑 경기할 때 리알토 수비 마지막 할 때 추가 시간인데 감 떨어졌죠. 이겨서 다행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메달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그래도 부모님이 항상 아들 게임한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큰 대회 두 개 다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사랑합니다. 엄마가 직관을 하러 오셔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저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엄마 혼자 오셨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시고 그래서 저도 엄마가 대견스럽고 약간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 초롱이라고 좀 아프고 좀 늙어가지고 계속 걱정되고 그냥 제일 많이 생각나요. 아프지 마 초롱아. 집에서 아침까지 보고 있을 우리 가족들 정말 고맙고 사랑해 엄마. 오버워치를 잘 모르시는데 제 경기 항상 챙겨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버워치 한국 팬 여러분들 정말 열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시간대가 정말 보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대인데 그게 또 큰 힘이 돼서 이번에 또 우승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도 또 오버워치 월드컵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오버워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플레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